지금 시작하는 거고. 네. 시작하세요. 마음껏 시작하세요. 요즘에 카메라 좀 익숙해지나 봐. 네. 이제 카메라가 두렵지 않아요. 어디 마음껏 찍어봐. 이거 뭐 마시는지. 이거 알코올 아니겠어? 아닙니다. 뭔데요? 골든 메달리스트. 아, 골든 메달리스트. 네, 과일 칵테일이에요. 아, 과일 칵테일. 아, 그러면 아, 조금 지금까지 좀 되는 게 지금 상황 좀 30명 안에 들었을 때 이 카메라를 찍었었고요. 그 뒤에 테스트를 조금 더 받았어요. 의학 테스트도 받고. 그래서 이거 인터뷰하고 바로 난 뒤 바로 뒤에 10명을 뽑았어요. 10명 안에 들었어요. 지금 6명이잖아요. 네. 그래서 10명이 또 테스트를 받았어요. 일산에서. 어떤 테스트? 네. 카메라가 온갖 사방에 다 달려있는 테스트를 받았어요. 잘 때도 침대 머리 위에 카메라가 있었어요. 잘 때도? 네. 그리고 남녀가 다 섞여서 한 방에서 10명이 다 같이 잤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우주 정거장을 가도 다 같이 자니까 그 안에서. 아,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우주 정거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자는 거죠. 그냥 자는 겁니다. 아, 그러면 네. 그 지금까지 좀 기대했던 좀 아주 좋은 경험이 뭔가? 제일 멋졌던 거는 러시아에 갔었던 거였어요. 아, 러시아는 어때? 러시아 아주 좋아. 아. 별로 좋지는 않고.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우주에 보냈는데 그 사람을 기념해서 센터를 만들었어요. 가가린 센터를 만들어서.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처음 갔는데 센터를 만들었는데 러시아는 요즘 가난하잖아요. 그래서 30년 전에 만든 그 센터가 그대로예요. 그러니까 나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러시아 가가린 센터는 30년 전에 그 공산주의 때 만들었던 거 그대로.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. 화장실도 냄새나고 그다음에 우주선들도 다들 막 고철덩어리 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사고는 안 났다는 거. 그러니까 미국 거 스페이스 셔틀은 자꾸 사고가 나는데 러시아 거는 사고가 안 난다는 거. 그게 러시아 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렇대요. 자꾸 업그레이드 하면 시스템이 오류가 나는데 러시아는 30년 전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나지 않는데요. 어쨌든 거기서 무중력 비행기 탔던 게 제일 멋있었어요.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. 예. 이렇게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갑자기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요.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다녀요. 그래? 네. 비행기 타면서. 네, 그러니까 비행기가 자유 낙하를 해요. 아 맞아 맞아. 네, 그러면 그 동안 비행기는 낙하를 하는데 우리는 바깥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낙하하는 걸 모르거든요. 그 안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. 아 그리고 몇 분 동안 그거? 25초.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낙하하고 다시 또 올라 10번. 25초씩 10번. 그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타고 또 10번. 토하고 싶은 느낌은 그런 거. 주변에 여자 중에 두 명은 토했었어요. 세 명 같이 갔는데 전 안 토했어요. 전 쓰러지지도 않았어요. 남자들은 다 괜찮았고. 그리고 아 SBS 취재진 중에 하나는 중간에 내렸어요. 막 토하고 쓰러지고 이래서. 잠깐만요. 엄마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요. 엄마였습니다. 그러면 그 지금까지 좀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 그 경험이 지금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하고 좀 달라요. 어떻게 차이나? 우선 별로 안 예쁘고 못생기다고 다들 싫어해요. 얼굴 너무 크대. 아 근데 헬멧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 걱정된대. 아니 근데 그런 말 진짜 말 해도 되나? 누구 그런 말 하는 거야? 몰라요. 다 컴퓨터에서. 자기 안 보인다 이거지. 내가 때릴 수 없다 이거지. 그러면 그거 난 걔 얼마나 얼굴 조그맣고 잘생겼나 보고 싶어. 넌 얼마나 잘생긴 거야?
그래 아름볼 사람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인천 공항에서 버거킹에서 캐시어 언니가 날 알아봤어. 어머 우지인이시네요. 네 안녕하세요.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학교 논문을 얼른 끝내놓고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하고 싶어요. 지금은 학교를 다시 가야 되고 만약에 우주인이 돼도 결국은 내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고 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더 힘들어요 그게.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정해야 되죠?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최종 발표가 나요. 그래서 두 명을 뽑아요. 그 두 명은 내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대요. 자기한테 네. 자기 하고 싶은 멘트 좀 있나? 멘트 이소연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이제까지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덕분에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. 그래도 이 우주인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했는데 다 떨어지고 6명 붙은 거잖아요. 그래서 아 너도 잘할 수 있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 프라이드가 생겼어요. 잘 되면은 뭐 하고 싶어요? 잘 되면 잘 돼도 아 너 할 수 있구나. 왜냐면 그 어려운 테스트들을 다 거쳐서 잘 된 거니까 너도 우주 갈 수 있겠구나. 우주에서 파란 지구를 볼 수 있겠구나. 블루 마블을 볼 수 있는 거잖아. 그래와 그러면 자기 만약에 된다면 자기 역할 어떻게 바꿀 건지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?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. 돼도 걱정되는 게 뭐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우주 산업이 되게 중요해 하고 이렇게 막 펀드를 줬다가 한 2년 지나서 유행이 지나면 확 빼버려요. 그래서 다 가난해지는 거야 이거 하는 사람들은. 난 뭐 대통령이 바뀌거나 과기부 장관이 바뀌면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었어 뭐 우주인 보내는 거 별 필요 있나? 이렇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펀드 빼! 그러면 우리 다 가난해지는 거야.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지금은 미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해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해요. 투자했다가 2년도 안 돼서 쏙 빼는 거. 근데 본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있나요? 본인에 대해서 걱정. 그거 걱정해요. 되게 싸가지 없어질까봐. 이게 원래 유명해지면 되게 버릇 없어지잖아요. 그런가?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열심히 계속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져 버릴까봐.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되게 유명해, 너 되게 멋있어 막 이렇게 칭찬하면 게을러질지도 몰라요. 그래서 계속 너 열심히 해야 돼. 그리고 마지막 멘트 있나? 마지막 멘트? 25일 날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25일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까지 테스트 받고 러시아 갔다 왔던 걸 싹 잊어버리고 열심히 논문도 쓰고 실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자꾸 우주 생각이 나고 자꾸 러시아 생각이 나고 뭐 이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.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. 그래, 그러면 25일 날까지. 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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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 the force.